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공식 선언합니다. 앞서 민주당을 탈당한 민주당 비명계 원칙과 상식 의원 3명이 추진하는 신당에 합류할지 주목됩니다.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총선 90일 전인 오늘 사퇴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도 열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 연 3.5% 수준인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 시점이 언급될지 관심입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결정 여부가 오늘 판가름 납니다. 태영그룹은 어제 주요 채권자들을 만나 막판 설득에 힘썼고 채권단은 워크아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위가 주춤하는 사이 미세먼지 농도는 짙어져 오늘 수도권과 충청 등 서쪽 지역엔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전까지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